가겠습니다. 자, 데이트 퀴즈 미션. 자, 우리 변태 퀴즈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일시성지 세 번, 뭐, 어떨 때 쓰라는 거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키 설정이 안돼 있구나. 키 설정 금방 하죠? 자, 1만 걸리면 된다는 거죠. 2분의 1 확률. 아, 걸리네. 김희철님, 뭐야, 유원지네? X됐다. 무엇이든 혼자 다 해먹는 사람, 자취생. 아, 이 퓨즈 말하는 거죠. 아, 다행이다, 씨. 때려 부순 다음 엉덩이를 쭉 바라봐. 때려 부순 다음 변태는 아니고 벌 아니고 사탕. 아, 이거 정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 정지. 벌써 두번 썼는데. 아, 이거 세 번. 이거 세번 제한한다고? 3번 같은데? 빨아먹는 거죠, 빨아먹는 거. 아, 넌센스 이 정도면 쉬운 거예요. 1. 아, 도서관이야! 아! 아, 도서관 제 쓰레기! 서울고 외양간이죠? 아, 초반에 나오면 괜찮아. 초반에 나오면 괜찮다. 아, 다행이다. 어우.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야, 우리 한 번만 봐줘. 쉽게 가자. 갓바치 내보내. 오케이. 다행이야. 아, 다행이야. 고마워, 속담. 이 정도면 양호하다. 다음에 걸리지 말자. 제발. 부탁이야. 걸리지 마. 자, 짭새, 짭새, 짭새! 오케이. I like 짭새. 짭새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예전에 운전면허 1급 필기 칠 때, 1종 필기 칠 때. 아니요, 별로 안 어려워요. 112주차는 넌센스예요, 넌센스. 봐봐, 이 넌센스. 이거 제일 쉬워, 짭새가 제일 쉬워요. 내가 여지껏 다 해봤는데 짭새가 제일 쉬워. 잠깐만, 이거 뭔지 모르겠다. 실내등 아니고 자폭등 방향지시계 아니죠? 나 이거 모르겠는데? 전조등 아니에요? 차의 방향을 바꾸고자 할때 조작하는 등. 1번이라고? 등이잖아, 등. 그니까 방향지시계를 하면 전조등에서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방향지시계를 하면 훈수돼요. 충분히 됩니다. 맞잖아요. 방향지시계를 먼저 하면 전조등에서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거 아니에요? 방향지시계는 그 전조등의 방향을 맞출 때 이거 움직이는 거잖아. 등이잖아요, 등. 빨간색으로 등이 적혀 있잖아요. 방향지시기다. 아, 뭐야? 등이라고 했잖아. 아유, 더러워. 2사, 2사, 2사. 1안 걸린다. 오토바이 좋아. 오토바이다. 괜찮아, 괜찮아요.
나한테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 절대 미리 누르면 안 돼. 살짝이라도 미리 누르면 안 돼. 지나고 나서 살짝 눌러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돼. 햄버거, 햄버거, 그 퍼즐 하고 요 오토바이는 주는 거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원래 깔기면서 해야 되는데, 예, 반칙은 졌습니다. 일단 본전이다, 본전치기. 어, 일 나왔다! 아, 일 나왔어! 일단 한번 성공이에요, 벤테스키즈님. 아, 이 북조선. 종목 문제, 아이씨. 예, 중북 세력 특출합시다. 어? 호수아비를 북한 말로 하면 허제비. 여러분, 호수아비를 북한 말로 하면 허제비래요. 나 처음 듣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 맞네? 오. 성공했어. 아, 캐논씬 버릴게. 이거, 이거 버릴게.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아, 이제 우리 뭐 중국 세력을 만들려 작정을 했구나 이 게임이. 1도 안 걸리겠지? 1 걸려야 되는데 지금 연속으로 1 걸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 박물관 좋은 건가? 제가 만약 못 풀 것 같으면 여러분 도움을 좀 바랄게요. 역사학질이 강하고 약한데. 아, 이 시차까지 도착했지. 진짜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정지를 걸게요.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포유드가 아닌 것. 고래죠? 고래 맞죠? 악어가 파충류라고? 아, 고래 아니죠? 악어예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과학 시간이 졸았어. 어, 그걸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사해요. 자, 과학 시간이 졸았어요. 죄송해요. 과학 때 약 맞았어요. 약. 여기 역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음악 가요, 좋죠.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 정말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 잠깐만. 자우림. 한자인데, 우리말 맞아요? 우리말 아니잖아. 한자어잖아. 한자어인데, 저기 우리말, 순수 우리말 아니잖아. 맞죠? 한자어잖아요. 우리말하고 한자어는 다르죠. 맞죠? 이거 낚이는 거잖아. X 맞죠, 이거? 예. 네. 자주색 나무로 우거진 스프리란 뜻인데. 나무죠. 그러니까 한자랑 우리말은 다르잖아. 맞죠? 아유, 스포츠 게임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 이거 현재다, 현재. 아, 맞다. 낚였다. 와, 낚였어, 이거. 현재, 와. 아, 이거 낚였어요. 아, 낚였어, 씨. 현재에 낚였네, 아. 아, 네. 아, 바보네. 아, 이걸 왜 낚이냐. 아, 바보 같아.
1, 1. 오케이, 1 걸렸어. 나이스! 1 두 번이에요. 치과가 갔다 우울해졌다고요? 왜요? 아, 바보네. 아, 저거 낚였네. 잘하시는군요. 운전기술을 다시 하는 역시 운전면허는 이걸 이게 잘하는 건가? 뽑아야 된다고요? 제발 퍼즐 전세키즈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이거 멘탈이 회복되시는 거 같은데요? 햄버거 목숨 걸게요. 아, 2만원 감사합니다. 햄버거 목숨 걸어야 돼 이거. 빨렸어. 아씨, 거기 이렇게 느렸다. 아, 망했어 이거 못한다 이거. 아, 늦었어. 어, 너무 늦다 이거. 끝났네. 못해요. 아, 너무 늦었다. 아, 못해. 이거 한번 꼬이면 다 없어요. 지금껏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똥이나 먹자. 퍼즐! 아,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 버릴게요. 자, 이건 절대 만점도 안 나올 뿐더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건 제가 도전 안 할게요. 설마 1 나오진 않겠지, 여기서? 오, 1 나왔어! 1 나왔어! 1 세 번! 아, 이거 좋은 게 아닌데? 자, 1 세 번 나왔어요. 아, 이거 좋은 게 아닌데? 5장이 되려면 핵파이프도 걸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속담이 나와요. 웃긴 게 속담 있다 하는데 검색해보면 안 나와. 낙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 아! 틀렸어. 어장이 안 되려면. 뭐야? 어? 어장이 안 되려면 해파리면 끓는다는데? 어장이 되려면 이제 틀려. 아니, 잠깐만! 이거 억울하네.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 되돌려보세요. 어장이 되려면 해파리부터 꼬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속담에 어장이 안 되려면 해파리만 끓는다는 속담이 나왔어. 그 말이 틀리잖아, 이게. 이게 왜 오야? 봐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 말이 많아요. 내용이 틀린데, 맞다고 뜨고, 오답이 많아. 내가 이래서 속담이 굉장히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속담을 싫어한다니까. 아까 그거 틀린 거,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안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많아. 이게 다 맞춰보면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이게 논란이 많아. 이게 오답이 많아. 어? 그리고 이 게임의 단점은 뭐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어? 틀렸으면 아 있네.
오. 빠꼼하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하트 뭐예요?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 나왔어. 괜찮아. 속담이 저게 진짜 오답이죠. 오, 좋아, 좋아. 여러분 이거 집중해야 돼.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퀴즈 좀 걸게요. 잠깐만요. 좀 외우게. 위치가 이게 여기 있고. 어, 좋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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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32초야. 나이스. 아, 아. 오케이, 목숨 하나 더 연명. 1라운드 정했다. 1, 1, 1, 1. 아, 이제 3위차부터 어려워지는데. 3위차부터 존나게 어려워져. 처음에는 밑밥 까는 문제 줄 거예요. 한 두 문제까지는 밑밥을 그냥 까는. 밑밥을 깔아줘도 문제 줄 텐데, 세 번째부터 이제 좀 어려워져요. 세 번째부터. 잘 보세요. 아, 아니네요. 아직 자비심이 높은, 아직까지는 경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번 시동수 치는 문제가 나올 거야. 최저 선수로 부적합한 나이? 어, 뭐야? 와, 40세. 와, 이. 아, 이 16세.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아. 죄송해요. 아, 이걸 틀리네. 여러분 믿을걸. 여러분들 검색해서 진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요. 그런 거 나와. 더러워도 어쩔 수 없다. 나 살을 고봐야 돼. 좀 가만히 계시고. 싱글 코트가 4번. 검대장님 어서 반갑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좋아, 좋아, 좋아. 아, 테트리스.
오케이! 예스! 1, 1! 아, 이거 버릴게, 이거. 그냥 재미로 해볼게요. 이거 틀리기 쉽네. 이거 존나 어려워. 아, 이거 틀렸어. 이게 지금 너무 어려워, 이게. 버려. 이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최상급이야. 얼굴 맞추기도 힘든데, 이거. 2, 2. 와, 1이야, 1. 아, 또 1이야, 씨. 자, 1 두 번 걸렸어요. 진흙성 말진주? 변태키즈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아, 2만원 도서관이 감사합니다. 쉽네요. 오늘은 히트키우. 아니, 어려워. 비단이 한 끼? 없어요? 있는데? 있는데요? 여러분 속담을 좀 알고 갑시다. 잠깐만, 요거 답은 O예요. O 있어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답 O야. 비단이 한 끼라는 거 있어요.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피지브 이게 있잖아요. 읽어 드릴게요. 답을 이렇게 맞춥시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거 배우는 입장에서. 자, 읽어 드릴게요. 비단이 한 끼다. 한때 호강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답은 오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배우면서 가요. 이거 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배우지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있다 없다 이것만 하다 보니까 자고려면 다 까먹는다니까. 안 그래요? 은혜 크게 죽어서 백골이 된다 잃을 수가 없다. 뼈에 사무친다고 다르죠? 참 틀린 거죠? 아니요, 뜻은 있어요. 뜻은 있는데 저 뜻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를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잊지 못한다는 게 백골 난방이에요, 맞죠? 근데 저거는 은혜를 입어서 고마운 뼈에 사무친다는 건 틀린 거죠, 맞죠? 그러니까 백골 난방이라는 뜻은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은혜 입은 게 너무 고마워서 죽어서 백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잊지 못하는 것, 이게 백골 난방이에요. 뭐야 이씨! 아 뭐야 이거. 여기 이게 문제 있죠 여러분. 하드 두 개 꽁으로 날라갔습니다. 맞죠? 여러분 봐도 이거 문제 있죠 여러분들. 문제 있죠 여러분들. 봐봐 이렇다. 이게 속담이 문제가 많아 이게. 미망이는 덜 죽은 사람. 미망이는 그냥 그거 아니야? 죽은 사람.
덜 죽은 사람 뭐야? 망인이 죽었으니까 뭐. 야, 아 예전 게임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속담은 안 변해 여러분들. 속담은 안 변해 뜻이. 1-1-1. 자 이거 버릴게요. 아니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김대웅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설마 이 걸리진 않겠지? 어, 이 걸렸어! 아니, 웃긴 게, 일 다섯 번 걸렸거든요? 다섯 번째 네 번 도서관이야, 이거. 무슨 도서관하고 무슨 데스티니인가, 내가? 어? 또 걸렸네요? 왜 이렇게 자주 걸리지? 다섯 번 걸렸어. 어떤 상황? 3번이죠. 천천히 갈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쓸데없이 일을 부풀린다. 안 나오네. 씨. 안 나다. 다쳐봐야지. 욕 안 나오고 1번 아니고 있어. 2번이다. 와, 있네, 이거? 이게 속담이야. 여보, 이게 속담이라니까. 여보, 이게 속담이에요, 이게. 환장했고, 오케이, 나이스. 3명 연장 있고. 어떡하지? 자꾸 3명이 연장되는데? 아, 이거 하트 4개다.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 햄버거집 먹으세요. 은근슬쩍 오래 가는데? 야, 속담 그래도 은근 배운다. 근데 아까 두 개는 문제가 있어, 확실히. 여러분, 아까 그 백골 난방하고 앞전에 했던 거 문제 있어요, 속담. 분명히 틀렸어요. 어, 도서관 나오는 거야, 1인데? 아니. 오케이, 길 맞출게요, 오케이. 하트 두 개 연속으로 가자. 잠깐만, 위치 확인만 할게요. 아, 다음에 아카데미 하겠습니다. 변태키즈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카데미로 가시죠, 힐.
이것도 하트. 오케이, 하트 두 개 연속. 여러분 이렇게 하트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짭새 짭새. 아, 저, 아, 중복이야, 중복. 아이씨. 일단 첫 번째 씻고. 아니, 닦아보면 안 되는데. 난방을 북한 말라면 구들장 태우기? 구들장 태우기. 저런 말이 없는데. 생목보기. 이거 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맹 북한으로 하면 생목보기. 일단 북한은 지칭한 단어는 없어요. 오라고 생각해요? 나도 솔직히 오 같은데. 왜냐하면 생맹이란 말을 북한에서 안 써요. 오라고 할까? 오로 가겠습니다. 애매하긴 애매해. 대머리를 북한으로 한 말로 하면 번대머지라고? 오, 진짜네? 여러분 이거 좋은 시리즈에요. 북한말로 하면 번대머리래. 예. 그러니까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를 번대머리라고 그래서. 일단 쉽고 한두 문제는 깔아주겠지 또. 어, 두 문제 정도 깔아줄 거야 마라톤. 뭐야? 출발점과 왕복 코스는 절대 아니고 편도 코스가 있나? 우리말로 하면 편도 코스잖아. 풀코스죠, 맞죠? 저도 풀코스나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풀코스가 42.195잖아.
많으면 편도가 많은데. 편도 코스란 말 쓰나? 코스가 풀 코스는 42.19예요. 예, 네, 그냥 다 뛰는 거예요. 편도네. 이게 정확한 말은 편도가 아니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마라톤의 코스 중에 출발점과 결승점이 다른 코스는 편도 코스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외길 코스입니다. 외길 코스. 외길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 왕복 코스는 말로 틀린 거예요. 왕복 코스가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순환 코스입니다. 아야, 반환점 코스에요. 반환점 코스. 그러니까 이게 편도 코스가 아니라 정식 명칭은 외길 코스. 그리고 같은 반환 출발점 반환점이 같은 코스는 반환점 코스. 그러니까 저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설설탕진. 이런 깨알 같은 개그를 넣었다니. 물론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1, 1, 1. 유원진 솟댔다. 아이, 끝났어 이거. 아씨, 아 경기장 하려고 했는데 경기장 그래 죽어도 씨. 아 미치겠네. 낭대를 바로 이기. 피뢰침은 낭대를.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유천 맞죠? 유천. 유천 벌칙. 유천이 만유일류의 벌칙인가? 아니, 중력 아니야? 중력? 맞다고? 그러니까 만유인력이 중력이죠, 맞죠? 유천. 이거 예전에 별다섯 개 치고 유턴 그 말이 같은 말이죠. 중력의 법칙, 만유의 법칙, 유턴 세개다 같은 말이죠. 고마워 고마워. 사랑 펄프죠 펄프. 종이에 올려는 펄프. 아니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 봐봐 이런 거. 봐봐 이런 거한 번씩 튀어나온다니까. 옥탄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 옥탄가가 맞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옥탄가는 휘발유에 녹힌 정도 치덩하는 값으로.
정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 또 일 걸리는 거 아니겠지? 에이 미리 이제 버릴게요. 미리 이제 봅시다. 이거 아무 일 없어요. 1! 1! 1! 1! 아, 또 1 걸릴 것 같은데? 도서관 또 한 칸에 또 저게 있네. 뛰어넘기. 1 걸리면 만원이에요. 그냥 주사위에 1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차 많이 끼고 이런 거 잘 씻고 할 거 없이. 일체조 아니고 찜틀이죠. 찜틀이 찜틀 맞죠? 이단표 인공 아니잖아. 갑자기 깔렸어 씨. 더블 보기 아니고 멀리 간 같은데? 더블 보기는 마이너스 2잖아. 4번이라고요? 멀리 간이에요. 1번이야. 뭘 4번이야. 아, 제가 잘못 뽑았네, 잘못 뽑았네. 포항이 선수가 아닌 사람은. 고정수 같은데? 아닌가? 이동국밖에 모르겠다, 씨. 아, 포항의 선수가 아닌 사람.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항의 선수? 아니네, 수원 삼성이네. 오케이. 어, 뭐야! 아니,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포항이 뛴 적도 없고, 고향 때 여수인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수원 삼성에서 줄고 뛰었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어,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이거 문제 있죠, 여러분들. 수원 삼성 출신이고 포항에 뛴 적도 없고 전 고향 여수입니다. 오답 씨. 오답 게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 테트리스다. 계속 삭기만 하네. 와, 기다란 거 안 주는 것 봐. 아, 이제 테트리스 좀 하는 법 알았다. 이거 한복이 많이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한복이 많이 해야 돼. 꼬라시 테트리스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아타리 테트리스처럼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왜 읽을 것 같아. 이거 느낌이... 어, 또 1이야. 아, 도서관이야. 또 씨...
와, 도서관 16번 중에 5번이 도서관이에요. 이거 좀 문제 있는가? 이거 우연이라 쳐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일이 한꺼번에 갈상한 우여곡절 아니죠? 설상가상 아니야? 저거는 맞죠? 아,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한번 어 뭐야? 어? 요러이 이거 속담 문제 있죠? 속담 문제 있죠 이거? 아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카트 3개 날라갔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는 앞에 카트 3개 날라갔어요. 이래서 속담을 싫어하는 거야 이게? 제가 이래서 속담을 싫어하는 거야. 속담이 문제가 많다니까 이게. 이게 잘했어요. 아 이거 X다 X. 자 이거 초미지급은 무슨 말이냐면 초미지급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속담 우리가 한자로 하면 눈썹에 불이 붙은 급한 상태. 그러니까 곧 있으면 엄청난 일이 처리할 것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라는 것은. 아 이거 한번 봐봐. 내가 이래서 못 믿는 거야 이게.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말이 틀렸죠? 와, 이 속담 문제가 많다. 물론 나도 지금 존나 얍삽하게 하는 거 나도 인정하는데, 나도 찌질하게 하는 거 인정하는데, 어? 쓰워지게 맞는 말 같은데? 맞죠? 어, 뭐야, 이씨! 아,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맞거든요. 쓰워지기도 맞아. 맞는 말이야. 왜냐 왕과 책사의 관계라 나오는데 이거 검색하면 나오는데 뭐야 도대체 이거. 이거 미친 개똥만. 아니 X가 아니라 뭐 X야. 라피르니 왜 X예요? 그럼 설명해봐. 아 라피르니 왜 X를. 아니 님은 X라고 하는데 왜 X라고 얘기하는. 님이 설명을 해봐요. 뭘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인과 책사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저거 말고 무슨 뜻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X라고 하고 설명도 못 하면서 씨 어이. 주요 무대는 메밀꽃 피부에 여전히 한껌 타자. 장돌뱅이요? 딱 한 점에 나온다고요? 와, 나 진짜 씨다. 아, 나 진짜 이거 뭐 이런 쓰레기 게임이야, 이냐. 아니, 내가 이,
여러분 봐봐요. 하트 5개가 여기서 날라가. 문제 있는 게 하트 5개. 그러니까 봐봐. 왜 틀렸는지 설명도 안 해줘. 이런 병신 같은 게임이 어딨어요? 야, 이 독, 내려서 이렇게. 지랄한다, 씨. 이것도 틀렸어. 이것도 매너리즘 이 뜻 아니야. 어? 이것도 틀렸어. 다 틀렸어. 지금 보시면 다 틀렸어, 여러분들. 어? 나 이것도 인정 못해, 매너리즘. 그거 이게 아니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래요, 이거. X가 아니라 오래. 어? 이런 개병신 게임이 어딨어, 여러분. 게임도 존나 병신같이 만든, 하여튼 우리나라 게임 만들면 안 돼. 딱 우리나라 게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딱 이 도서관에서 딱 보여줘요. 어? 자기들도 자기 뜻도 모르는 거, 설명도 못하는 거, 오답이라 정답이라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게 어딨어? 어? 아, 나 솔직히 코인 더 넣을게요, 이거. 솔직히 인정합시다, 이거. 변태키즈니. 코인 더 넣읍시다, 이거. 이거 다어거지야, 다어거지, 이거는. 어? 다어거지라니까, 이거 지금. 보면 알잖아, 이거. 변태키즈니, 이거 협상합시다, 이거. 협상해요. 아, 수능 문제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수능 문제 만약에 했으면, 이거, 뭐가지 날라간다니까, 출제위원. 뭐가지 날라가. 한 문제도 왔다 갔다 거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한 문제, 막, 오답, 막, 두 개 나왔다 하면 그 사람 뭐가지 날라가, 여러분들. 어? 그 사람도 뭐가지 날라간다니까? 변태키즈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제거 고통을 주어서 정신적 합의금 미션금입니다. 어? 잠깐만요. 근데 아까 일 두 번 걸렸는데요? 일 두 번 걸렸는데? 아, 맞다. 아니, 근데, 쪼그래, 오그래. 그러니까, 이거 게임 만든 사람이 자기들이 이 지식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안 하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허접하게 만든 거죠. 이런 걸 퀴즈 게임을 만든 것 자체가 이 게임에선 자격이 없는 거야. 자격이 무지하게 없는 거야. 자기들이 오답을 내고도 뭐가 오답인지 모르지, 이거는.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팔아, 코인 놓고 애들한테 팔아먹댔다고 게임 만든 거야, 이거는. 여러분, 욕모가 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거 욕모가 되지 않나요? 진짜? 아유, 참. 에휴, 그래, 마치겠습니다.